오늘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체험해야 할 복음입니다. 강약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하게 어떻게 하면 정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가 주신 답입니다. 특별히 먼저 살펴보면 1절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어떤 것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들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이 사실들이 전달되도록 하라라는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무엇을 말합니까? 완전 복음이 각인되도록 복음에 집중하라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완전한 이 복음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복음의 누림 속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우리의 일에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발견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지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을 해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요, 거기에는 우리도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지혜들이 그 속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 여러분 진짜 모든 것에서 정복하는 응답의 역사들이 말씀의 집중 속에서 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조금만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부분들을 놓고 집중하면은, 불신자도 10년 정도 집중하면 전문성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부분에 집중하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나의 모든 현장에 이미 보게 될 겁니다. 다스리고 정복해짐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세계복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전에 그 세계복음 237 나라를 살리는 그 축복의 역사를 놓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갱신해 나가야 되는데, 무엇을 갱신해 나가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은 너희들에게 정복될 것이다, 정복의 메시지를 주었어요. 1절에 보십시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했어요. 이 말씀을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행할 것이다 라는 거, 무슨 말입니까? 이미 가나안 땅은 정복한다라는 거, 정복의 메시지를 주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정말로 정복의 메시지 속에서 오직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갱신해야 돼요.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은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어느 정도로 가르치느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붙잡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고난도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복음의 결론이 내려지면은, 오늘 본문에 사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 이야기하는, 네가 먼저 오직 복음 붙잡고
네 자녀들에게 이 오직 복음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결론 내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우리 인생이 복음의 결론 내린다면은 고난도 문제도 위기도 그 아무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다, 위기 있다, 고난이 있다, 많은 인간관계 갈등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일 뿐이지 속는 겁니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응답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들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저와 여러분 어디에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다른 것 이전에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적은 일이 적은 일이 아니에요. 어떤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적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많은 것들을 이룬다 할지라도 결국 지나놓고 보면 복음 밖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결국 헛되게 돼 있어요. 그런 인생을, 그런 억울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은 오직,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오직이 있다면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이 사실 붙잡으면은 우리 모든 현장들을 정복하게 되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신인 하나님을 붙잡고 그 시대를 정복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성취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를 붙잡는다면 그 어떤 현장과 환경이라도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냐,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미신과 점술과 우상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이에요. 그게 그 가정이에요. 원인 속에서 나타나는 가정이에요. 그 결과는 뭡니까?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신자 상태 6가지가 그대로 결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실을 진짜 안다면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 아니고는 안 되게 돼 있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증복하는 그냥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이 무엇인가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놓쳐버리고 전통과 제도에 집착하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을 가지고, 율법 좋은 거 아닙니까? 전통 어떤 면에서 제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복음을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그 어떤 훌륭한 것도 복음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 하나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것이 있어도 복음의 본질만 놓치지 마십시다. 다른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결론 내려야 된다.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또 체험해야 될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찾는 기쁨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결론 내리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들, 문제들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기쁨을 가지는 것이 복음의 결론 내리는 것이고, 복음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말씀 속에 답을 찾는 기쁨이 회복되어지면 그 생명 속에 말씀이 생명력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어떤 문제와 사건도 괜찮아요.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말씀으로 답을 찾는 기쁨, 그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현장에 현실 속에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치유의 증인으로 그 기쁨을 전달해 주는 심부름을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잖아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병들어 있잖아요. 병들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으로 답을 찾는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을 치유의 증인으로서 여러분이 심부름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걸 원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내게 숨은 응답들 몰아오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답을 찾는 한 사람의 전문인이 여러분 산업 현장에 서 있다. 분명히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움직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체험해야 될 복음입니다. 날마다 체험해야 될 이 복음의 역사를 붙잡고 우리 모든 현장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축복의 역사들이 여러분 걸음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만 붙잡게 하시고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날마다 모든 것,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는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증거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